모두 하옵겠느냐? 예. 잘 지켜라. 잠시 후 내가 직접 신문할 것이니. 신문이라니. 아니, 저... 대체 저들이 무슨 죄를 졌다고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이오? 저... 그대가 내 수하들을 잡아들였다 들었어. 맞는가? 저... 그것은... 뭐라는 것이오? 이 기사 관원들이 의금부로 잡혀온 게 사실인가 물었소. 예, 저... 사실이옵니다. 저들을 내놓으시오. 좋아. 안 들리시오? 지금 당장 내 수하들 내놓으란 말이오. 좋아. 아뢰옵기 송구하오나 그것은 아니 될 말씀이옵니다. 안 된다? 예. 이 기사 우세마 박대수는 지난 날에 이때 연회장을 향해 조총을 쏜 자이옵니다. 그 자의죄가 이처럼 명백한데 어찌 그런 제의를 풀어주란 하명을 하시옵니까? 그자가 조총을 쏜 것은 나를 구하기 위해서였어. 나를 죽이려는 암살 음모를 알리기 위해서였단 말이오. 한데도 그자가 죄인이란 말이오? 지금 암살 음모라고 하셨습니까, 저하? 처음 듣는 얘기요.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저하. 지금 그 말씀을 입증하실 수 있으시옵니까? 입증? 예. 지금 저하께서는 그날 저하를 겨냥한 암살 기도가 있다고 하시나 소인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날 저하의 뒤편에는 주상전하께서 앉아계셨사옵니다. 만약 저자의 조총이 주상전하를 향했던 것이라면 어찌 됩니까? 저자가 주상전하를 시해하려다가 실패한 것이라면요. 닥치시오! 지금 그걸 말이라고 짓거리는 것이오? 송구하오나 소신, 마저 말씀을 올려야겠사옵니다, 저하. 저희는 이 일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 주상전하의 어명으로 그자를 하옥한 것이옵니다. 허니 저하께서 그자를 데려가시려면 무고를 입증할 물증과 주상전하의 어명을 가져오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저희는 대역죄인을 내드릴 수가 없사옵니다. 지금 나한테 물증과 어명을 가져오라 했어? 좋소. 그따위 망발로 나를 막아서겠다면 내 좌승지 앞에 그 물증이란 것과 전하의 어명을 가져오겠어. 하나 명심하시오. 그때까지 내 수하들의 털끝 하나도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이오. 만약 내 수하들을 다치게 한다면 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줄 것이오. 알겠소? 저하. 옥사를 열어라. 두 사람을 데려갈 것이다. 하오나, 저하. 이들도 나래 위에서 조총을 쐈다 하더냐? 어서! 저하. 문을 열어라. 열어라. 예! 저하. 괜찮으냐? 예, 저하. 예, 저희는 괜찮습니다, 저하. 헌데 우세마가 대역죄인을 가두는 남간 옥사로 잡혀갔습니다, 저하. 이 기사 관원들이 잡혀갔다는 말을 들었네. 대체 어찌 된 일인가? 좌시직과 우부수 그리고 박대수가 잡혀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번 나래에 대 조총을 쏜 일로 저들이 대수한테 영모의 혐의를 씌우려 하고 있다네. 예? 저하를 구한 우세마한테 영모의 혐의라니. 아니 대체 어찌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니 참으로 무서운 자들이 아닙니까? 저하께서도 그것 때문에 노여움이 크십니다. 저렇게 크게 진노하신 것은 저도 처음 뵀습니다. 대수야. 저하.
괜찮으냐? 어디 상한 데는 없느냐? 예, 저하. 전 괜찮습니다. 헌데, 저하께선 괜찮으십니까? 송구합니다, 저하. 공연이 저 때문에 또 저하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너 때문이라니 당치 않다. 어찌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 저하... 지금 저들이 널 어떻게 올가매려 하는지 알고 있느냐? 예, 저하. 절 잡아온 까닭을 들었습니다. 저한테 주상전할 시야를 했다는 죄를 덮어씌우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저들은 널 그렇게 올가맬 작정이다. 하나, 내가 절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여기서 빼낼 것이니 아무 걱정 말거라. 알겠느냐? 하지만 저하, 지금 저하께서 저를 감싸주시면 저들은 이 모략을 저한테까지 씌우려 들 것입니다. 저하께서 저를 사주의 모략을 꾸민 것이라고요. 허니, 제발 저하께서 나서시면 안 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게 무슨 소리냐? 죄 없는 널 이곳에 두고 어찌 나더러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 저하... 내가 구할 것이다. 물증도 찾을 수 없고 어명도 받아낼 수 없다면 이 옥사를 부셔서라도 널 구해낼 것이다. 허니, 날 믿고 기다리거라. 알겠느냐, 대수야? 저하...